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김선생님, 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앞에 두부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거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여기 지금 두부도 있고, 이거 저희가 지금 노지에서 기른 거거든요. 이게 노지에서 기르는 거는 지금만 드실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얼으면 이제 알타리 뭐 이런 무들이 다 얼어버리면 이것도 다 같이 이제 가요, 얘도. 거기 그래서 뭐죠? 좀 부지런히. 이게 뭐냐면 쑥갓. 아, 쑥갓. 네. 이 쑥갓을 저희가 요때쯤 되면은 많이 이용하는데, 뭐냐면 요때 또 드셔야 맛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시금치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시금치를 뜯어다가 두부랑 같이 이렇게 해서 반찬을 하면 손님들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해드렸더니 어느 순간인가 매스컴과 뭐 공부를 해보니까 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금치하고 두부를 이렇게 섞으면 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님한테 드렸더니 이제 그걸 본 매스컴에서 보신 분이 아유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쯤 되면 요걸로 해요. 쑥갓으로. 근데 정말 맛있어요. 어제도 해드렸더니 리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소금. 아, 이걸 또 삶나요? 네, 삶아야지. 쑥갓. 쑥갓을 삶아야 되니까. 쑥갓도 뭐, 그 생으로도 먹잖아요. 아, 생으로도 먹는데도 이게 안 끓으면 야채는 시커멓게 된다는 거. 아. 내가 맨날 말하죠. 미친다고. 네. 미치면 시커멓게 돼버리니까 조금 끓어야 돼요. 아, 얼마만큼 끓어야 되죠? 이제 조금 맨날 보글보글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아주 보글보글 맛있게. 올라오면 바로 건지면 되나요? 이거를 두부를 이거 삶기 전에. 네, 삶을 동안에 두부를 한번. 두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부를. 네. 이렇게. 여기다 짜세요. 일단 제가 버릴게요. 네. 뭐 면포자에다 안 짜도 되나요? 꼭 안 짜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짜면 돼요? 그러니까 두부를 물기를 빼서 으깨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버리고 올까요? 네. 네. 손으로 짜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있어요. 두부가 아, 이제 끓었나요? 두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해요? 그냥 이게 지금 강황 소금이거든요. 여기다 넣나요? 저기다 넣나요? 아니요, 아니 이거는 여기다 넣죠. 두부에다가 아, 바로 두부에다 묻히나요?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건져요? 아직 됐나요? 안 됐나요? 아니, 약간 이렇게 올라오죠.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 조금. 약간 뽀글뽀글. 예,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럼. 뭐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지지 않을 정도로. 먼저 볼게요. 텃밭에 이런 데다가 이걸 심으세요. 텃밭에다가 여러분. 오, 그쵸. 네. 이것도 지금 얼음물인데 얼음이 지금 여기 됐어요.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짜볼게요. 짜서 자 이걸 헹궈서. 깨끗이 씻은 거니까 참기만 있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얼마큼 짜야 돼요? 꼭 짜야 돼요? 그거는. 이거는 꼭 네, 짜요? 꼭 짜도 돼요. 아, 이건 꼭 짜면 되나요? 자, 이걸로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썰을게요. 썰어야 되죠? 네, 썰어. 네, 이렇게 썰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썰을게요. 잘게 쓸지 않아도 되나요? 잘지 않아. 아주 잘지 않아도 돼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소금을 요 두부에만 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야채에다가 조금 더 넣어요?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 야채만 이렇게. 네. 그리고 요 당근은 뭔가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당근 또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요것만 자체로만 해도 되겠네요? 당근은 이게 삶은 게 아니죠? 아, 생 거예요. 예, 생 거예요? 예. 아니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삭아삭 씹히고. 아, 좀 식감이 좋겠네요. 참기름. 그래서 참기름 볼까요? 좀 넉넉히, 좀 넉넉히 보여?
아, 아까워갖고. 그러게. 큰날 보면 어떻게 참기름을 찌끔 넣는 것 같아. 제가 참기름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접시기도 가져오세요. 아, 네. 접시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까먹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잘하려고 그러니 더 까먹는 것 같아. 어떡해. 자, 어우, 고소한 냄새가 확 나네요. 네, 여기까지도 자. 상큼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뭐 깨소금 있으면 깨소금도 바꿔 넣으면 좋겠네요. 깨소금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자, 이쁜데요? 당근도 들어가고. 이야. 괜찮죠? 어때요?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네네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저 한번 맛볼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손 씻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제 사실 제가 이게, 이거 맛을 봤는데 네. 진짜 그 뭐지 숯갓 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연을 그냥 제 입안에 그냥 확 담았어요. 이건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와 시금치가 아닌 숯갓으로 네. 이렇게 네. 맛있는 반찬을 하나 뚝딱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숯갓을 또 가서 뜯어보시든지 사서 네. 이렇게 두부랑 같이 영양 식단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산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